안녕하십니까. 오늘 탐구 생활은 NX 렌즈를 카메라가 없이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NX 렌즈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냥 시험 환경인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는 이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가 되겠고, 요거는 그냥 전원을 공급하고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NX용 접사 튜브 만들다가 이제 쓴 부품인데요. 이제 NX 렌즈에 접점하고 이 보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NX 렌즈를 장착을 하고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보드에서 이제 바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렌즈에다가 인식을 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NX 렌즈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렌즈는 이제 수동 모드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초점링을 돌리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동으로 초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이제 외부에서 스위치나 또는 다른 이제 외부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에다가 이제 조리개를 조절하는 그 프로그램을 심으면은 조리개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이 오늘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냥 간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